또 하시면서 참나 체험 잘 되시죠? 지금도 참나, 일단 참나 상태로 돌아가세요. 에고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좋은 소리 안 하니까 자꾸 자기 정신을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에고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또 나온 에고는 좀더 자명한 소리 하니까 몰라 하고 한번 맡기시고 또 깨어서 자기 생각하는 거 잘 알아차리시고 관리하시는 수밖에 뭐 끌려가고 또 휩쓸리고 해도 그대로 또 몰라 하고 맡기고 아무튼 요게 요령이에요. 계속 맡기시면서 가는 게 내 의지대로 조절이 잘안 돼요. 생각들이 카르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 뜻대로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또 몰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몰라 하고 참나에도 한번 참나의 용광로에도 한번 던져보세요. 에고에서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 오감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참나 자리에 돌려면 돌려서 굶굴려서 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도 있죠. 굴려서 쓰시는 계속 써야 좀 더 기특한 게 나와요. 좀더 자명한 게 나와. 이 짓을 몇 번이고 해보다 자명한 게 있으면 쓰는 거고 그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리하시는.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려고 제가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곧 14개 써놓은 게 지금 이렇게 나온 생각들을 안으로 이렇게 던져놓는 거는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몰라 해버리고 몰라 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 몰라만 하시면 안 되고 플러스 지혜가 수반돼야 돼요. 예, 자명. 자명한 생각들로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빨리 내려놔지고 또 내려놓을 때도 빨리 내려놔지고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올 때도 이 생각이 자명한지 자꾸 체크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명한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아는 제일 자명한 생각을 자꾸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 선정이 연결돼 있어요. 자명하면 몰라 같아요. 자명한 생각이 딱 나면 자명하지 않은 생각들은 자동으로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몰라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명하게 그게 헛소리인 줄 알면 그 힘을 잃어요, 내 내면에서. 그러니까 나너 헛소리인 줄 알아 하고 딱 꿰뚫어 보시려면 자명한 말들을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듯이 자명한 말들로 이렇게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찜찜한 게 많이 섞여 있으면 힘을 잃겠죠. 그렇지만 자명한 걸 확실히 추려가지고 그 제가 이게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해놓은 거는 요 정도는 평소에 자명한지 인가를 먼저 해보시고 자명하면 늘 들고 다니시다가 예, 마음의 번뇌 하나 일어날 때도 과거에 대한 이 집착 아니야?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자. 일체는 무상한 거니까 과거 들고 있지 말자. 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힘을 자동으로 잃으면서 몰라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명한 생각으로 도와주시면 함께 이게 협공을 하면 정의 쌍수가 제일 좋은 거죠. 몰라 때리면서 자명해 물어보면요. 자명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날아가거든요. 지금 뭐 뭔가 여러분 고뇌하시는 건다 과거랑 연결돼 있잖아요. 과거랑 또 미래랑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말자. 미래가 내 뜻대로 되드냐 이런 말들로 한번 힘 빼는 거죠. 힘 빼면 참나한테 맡기기가 좋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내거 따지지 말자. 나를 내세우지 말자. 이 작은 나에 집착하는 그런 좁은 시각을 버리자. 나에게 너무 매몰되지 말자. 너무 나만 주장하지 말자. 그러면 힘쪽 빠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대부분 과거랑 연결돼 있고 미래랑 연결돼 있고 또그나 위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존하는 영원한 현존인 이 참나 가리지 말아보자. 그대로 느껴보자. 본래 고요한 나를 나의 현존을 좀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 좀 느껴보자 하는 느끼고 좀 있어보자. 좀 쉬어보자. 충전 좀 해보자. 쉬면서 충전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쉬면서 하느님과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불성과 만나고 참나랑 만날 수 있는데 과거에 휘둘리고 미래에 휘둘리고 또내거 챙기느라고 휘둘리고 요거 좀힘 빼보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다 해서 다 하나로 얘기하면 몰라 아닙니까? 몰라 하자. 근데 그 몰라 안에 자명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명에 또 몰라의 요소가 있고
자명하면 몰라가 되고 잡념이 날아가 버리고, 몰라 해버리면 잡념이 날아가 버리니까 자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함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명한 생각들은요, 메모라도 해서 갖고 다니다가 힘들 때 자기한테 들려주세요. 뭐 핸드폰에다 해가지고 들려줘도 좋고. 아무튼 자기한테 하루에 이런 14조도 알람을 해서라도 자기한테 들려주시는. 그러면 생각이 또 막 엄한데, 내 거 위주로 과거 집착하고 있다가 또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일단 또 걱정에 빠져들면요, 집착에 빠져들면 에고가요, 재미져가지고 쉽게 못 나요. 중독돼 있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이거 못 나요. 이걸 놔 그러면 이거 못 놉니다.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때 이런 자명한 생각들과 몰라가 출동해서 힘 빼게 만들고 참나에 귀의하게 하면 마지막에 영원한 현존에서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공의 네 가지 진리밖에 안 되지만, 그 뒤에도 지금 진리가 열 개나 되지만, 요 네 가지 진리만 여러분 몸으로 실천해서 뭔가 마음에서 구현해 보시면, 여러분 이미 이 정도 하면 아라한 소리 나온다니까요. 초기 불경에서 아라한 소리 듣는 분이 요 정도를 생활화 하신 분이에요. 생활화 하면 아라한이에요. 어쩌다 한번 하면 찰나 아라한이죠. 찰나 아라한을 다른 말로 수다원이라고 해요. 찰나 아라한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 수다원과예요. 좀 긴 시간 아라한과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열반의 경지. 탐진치가 없죠. 과거 떼고 미래 떼고 나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해버리면요. 거기에 열반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영원한 현존에, 이 생각, 감정, 오감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오온작용을 넘어서 영원한 현존에 자꾸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라한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라한이에요. 이런 영감. 산으로 가야 아라한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초기 불경에서는 출가를 권장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소승식이고, 대승식은요, 대승식에서도 그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맛이 좀 다르지. 별의별 걱정, 뭐 근심 다 하셔도 돼요. 생활 하시고 다 하시면서 과거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게 아라한의 기준이라니까. 과거를 내려놓으실 수 있냐, 우상하다는 이유로. 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안 하실 수 있느냐. 어차피 일체가 개고라는 건요,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물건이다 하는 거 아시고,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죠. 나, 내 거 이렇게 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내 거라고 좀 놔버리세요. 생각, 감정, 오감도 내 뜻대로 되는 물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통제하려고 통제되는 물건도 아니잖아요. 카르마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좀 놔버리시고, 이게 내가 있냐, 이게 내 거냐 하고 석가모니가 들여다보라고 하셨잖아요. 들여다보니까 뭐만 있어요? 내 에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고를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어요 거기?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 일어났다 사라지는 오감의 다발을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놔버리시라고요. 이게 에고가 들여다보면 내 거라고 할 게 없다는 게 그겁니다. 오온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인데, 불교식으로요, 견문각지 그럽니다. 오감이죠. 보고, 듣고, 각, 나머지 오감작용을 각 그럽니다. 그리고 지, 수신결에도 나와요. 견문각지. 예, 오감, 이거는 이제 생각, 감정은 인식이라고, 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의 다른 표현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의 또 다른 표현.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육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오감작용을 지금 세 개나 먹었죠. 그 중에 오감작용을 다섯 개 먹고, 플러스 이런, 예, 마음의 작용을, 생각, 감정을 하나 쳐주면 육근도 되고, 오온도 되고. 오온에서는 재밌는 게, 오온은 오감작용을 세 개라고 치고, 나머지 네 개가 마음작용이고, 어디에 강조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온, 육근, 뭐, 견문각지, 생각, 감정, 오감 다 가능하죠. 어디에도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일체 세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육군작용밖에 없다. 보고, 듣고, 맛보고, 예,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이거밖에 더 없지 않냐. 지금 여러분 경험하시는 게 그게 다예요. 예,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시는 게 뭔지 들여다보세요. 이거밖에 없죠. 거기에서 어느 게 나냐 이거죠. 석가모니께서 그 중에 어느 게 나냐, 그럼 나랄 게 없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어느 게 너냐, 나랄 게 없는데요. 그게 이제 불교식 무아론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트만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가 아니라 부처님은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오온 중에 뭐가 너냐, 오온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항상
오는 제법은 무하다. 제법은 무하건 제법은 비하건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 모든 법은 내가 아니다. 요게 아공 깨치고 이게 아 이거 깨달으면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깨닫는단 말은 아, 그렇구나. 한번 깨닫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알아 아니라는. 근데 알긴 알았는데 금방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수다원밖에 안 되는 거고. 알고 진짜 내 삶에 다 적용하면 무슨 일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에 육근 쓰고 오원 쓰는 모든 일에 이것이 무상고 무하다 나라고 할 게 없다 하는 걸 알고 쓰시면 아라한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라한의 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일체가 무상하니 과거 내려놓자. 실천적으로는 과거 한번 걱정하 과거에 대해서 집착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체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미래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결국 나라고 할 게 없는 거니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너무 나 하지 말자, 내려놓자. 삶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은 본래 고요하니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현존 열반에서 좀 쉬어보자. 요 네 가지가 생활화되시면 찰나란에서 이제 아란 제대로 된 아라한이 되시기.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 아라한만 돼도 성자 소리가 성자로 아주 제대로 대접받는 이유가 일반이라고 다른 삶을 사시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 네 가지만 실천하시면 주위에서 여러분 알아봅니다. 특이해서 자꾸 과거를 금방 놔요. 같이 막 과거를 걱정해야 되는데 금방 과거를 놔버려. 그건 과거잖아. 쿨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 완전 색다르지 않겠어요. 쿨해요. 과거잖아. 미래 걱정 안 하세요? 뭐 내가 고민한다고 내 뜻대로 되나?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지. 미쳤나 할 수도 있죠. 진짜 이렇게 사나?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도인일세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삶이 안 돼. 말만 이러고 맨 또 미래에 매달리고 그러면 안 먹히죠. 말만 쿨하게 하고 늘 보면 고민하고 있고. 왜 고민하세요, 미래가? 그럼 미래가 그거 좀 몰라 하세요. 이런 말 듣게 돼요. 결국 여러분 돌아서 여러분한테 와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 안 듣는 삶이 이제 이어진다. 여러분도 잘 가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수행이지. 참나 체험 좀 했다고 참나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갑자기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삶이 즉 진리의 체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하나 다듬을 때 여러분이 진짜 수행이 되죠. 지금 그 제가 홍범 14조라고도 하고 이제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로 가고는 하는 요 지침 중에 실전지침도 되고 실천지침도 됩니다. 앞에 네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 아라한 소리 들을 정도로 성자 소리 들을 정도는 되신다. 요 정도 하면 도인이죠, 인간 중에. 모든 고민이 다 이거 걸려 있습니다. 저 내일 뭐 죽을 게 걱정돼요. 그럼 들여다보세요. 죽음이 걱정된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사후는 뭐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겠죠. 저한테 만약에 그런 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과거에 대한 지금 근심 내려놓으셨나요? 과거에 대한 집착 좀 내려놓으셨나요? 과거 좀 내려놓고 나면 일단 또 생사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좀 어차피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내려놓으세요. 나라고 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사 걱정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열반 상태에 머뭅니다. 달라지지 않는. 지금 생사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과거 좀 내려놓으세요. 미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나를 고집부리지 마세요. 하고 나면 본인이 참나 안에서 이제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자기의 실존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웬만한 잔병은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대증요법을 얘기 안 해도 이건 어떻게 이 병은 어떻게 고치나요? 그 모든 병 되게 똑같지 않나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 적절히 하면서 잘 사세요.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잔병이 날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도. 지금 이 14조 진리대로 마음을 관리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실은. 치료를 안 해도. 뭐,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게요. 그냥 자기한테 영향을 안 주게 돼요. 그런 분들 사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홍의각당이 몰라만 했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주도권을 잡게 된, 뭔가 이 우울증의 징조가 일어나려고 하면 빨리 몰라 때리면서 자기 마음을, 의식을 고양시켜버리면 거기에 오다 말아버린다. 그런 증세가. 뭐 스스로 이미 조절할 수 있는데 뭐 문제입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에고는 우울증 아니라도 에고는 원래 이상해서요. 좀 이상해요. 에고는 좀 미친 존재 같지 않아요? 에고가. 그 여러분 지병을 다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도 똑같아요. 성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좋으시겠어요? 명예욕도 권력욕도 성욕도 없으셔서. 그럼 예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죠, 예수. 좋겠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이죠. 그런 게 아니, 그럼 뛰어날 게 하나도 없죠, 우리보다. 우리가 인공지능 부러워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넌 좋겠다, 걱정이 없어서. 지나가는 그 강아지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시지 않나요? 힘든 고민이 있을 때 강아지 보면 부럽습니다. 너는 뭔 걱정이 있냐 하고. 특히 저 예전에 시험 볼 때, 내일이 시험이면 돌아다닐 때다 부러워요. 놀고 있는, 뭐, 길에 있는 아저씨도 부럽고, 아주머니도 부러워. 시험 안 보는 모든 사람이 부럽죠. 마찬가지로, 나한테만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그 문제 없겠지 하면 그런 부러움 말고요. 진짜 그 문제를 극복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나 이런 성자들을 대하려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 없겠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부럽다, 그냥. 그런 식 부러움 말고, 저분은 극복해내셨다. 이 위기를 이겨내신 분이다. 그 이겨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 존경은. 그 이겨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은요.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모든 성인들한테도 배우는데 진리를. 아니, 저분들은 애초에 아마 태생이 달랐을 거야. 어려서 떡잎이 달랐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중생성은 다 똑같아요. 관리, 어떻게 관리하는. 그래서 자아의 네 가지 진리로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시면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식 관리를 해서 1년 뒤, 2년 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취가. 10년 뒤에는 어느 경지에 가 있을까요? 진짜로 이렇게 유사하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네 가지 진리에 유사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엄청 진짜 이게 성인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과거를 이렇게 아주 뭐 쿨하게 바로 내려놓진 않더라도, 과거지 하고 너무 매몰될 게 아니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미래 문제에 대해서 하늘에게 맡기고, 하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걱정을 해봤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하고 쿨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조금 고민은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좀 따져보더라도 몰라랑 자명을 막 때려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도, 남도 다 똑같은 나지. 왜 나는 나만 생각해? 남도 자기한테 다안 돼. 왜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해? 이렇게 마음이 시야가 넓어져 있다면 웬만한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내면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보살의 마음이 이미 들어서요, 거기에. 이제 아라한이네 보살이네 따질 거 없이 아라한이면서 보살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다섯 번째 있죠. 존재의 진리로 연결돼.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탁 놓고 참나에서 쉴수 있는 경지까지만 가도 여러분은 이미 성자 소리 들어요. 아라한 소리 들어요. 그런데 법공까지 알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제 법공은 좀 새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근심 걱정들 있죠? 그놈들을, 근심 걱정, 아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나에 도달했잖아요. 열반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열반 안에서 그놈들을 굴러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그 집착, 미래에 대한 그 걱정, 그 아집, 나만 챙기려는 그 아집, 요놈들을요. 따뜻한 눈으로 이 친구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혐오해서 버렸죠. 근데 다시 참나 상태에서 다시 한 생각을 일으켜서는 이 친구들도 본래 참나의 나툼이지, 참나의 작용이지, 참나의 신비지 하면서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그리고 그러되 자비롭되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법공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존재가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게 다섯 번째에 있는 그 실천 지침인 이유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번뇌들, 고민들마저도요,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것들 아닙니까? 참나의 작용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전체가 이 참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알아차리는 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 또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관심 먹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하고 따뜻한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요. 벌써 문제 해결이 꽤 돼버리죠. 그게 이제 법공입니다. 요게 이건 실천적으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되나 체득하셔야 돼요. 지금 힘든 문제를요.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참나의 작용으로 보실 수 있는지 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터 그렇게 보시고 몸도 사실은 이거 남 같죠. 근데 몸을 깨워서 보시면 이게 의식과 연결된 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런 컵이나 이런 물건들 하나도 깨워서 보시면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막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한번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보시라고요. 둘러보이나 저 생각, 저 감정, 저 오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내 마음 안에서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알아차리는 참나가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의 모습으로 내 마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괴로운 감정이건 뭐 기쁜 감정이건. 이런 시각이 있어야 문제를 새롭게 풀 수 있는 창조력이 나옵니다. 영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여섯 번째까지 가면 늘 참나의 현존에 안주하여 살아가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서 현존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6번은 아까 4번이랑 달라요.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참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 친구를 또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늘 참나의 현존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이라는 건요. 생각할 때도, 감정을 느낄 때도, 오감을 느낄 때도 언제든지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주 열반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상태에 있어도 우린 사실은 열반이다. 화내고 계셔도 열반이에요. 화내고 있어도 화내지 않는 열반 자리가 사실은 지금 놔둔 거예요. 화라는 모습으로 시공 안에 펼쳐진 겁니다. 시공 안에 화라는 모습으로 펼쳐진 게 사실은 화가 아닌 참나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아시면 이 화를 관리하는 게 벌써 차원이 달라지죠. 그냥 이 화, 분노는 죽일 놈, 분노가 없어야 산다. 이런 식 이론들은 다 이 소승적인 가르침입니다. 법공을 모르는.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 분노에는 본래 참나의 작용입니다. 아라한들한테요. 아라한까지만 공부한 분들한테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 하면 무상고 무아 그럽니다. 자, 대승 공부하신 분한테 법공까지 깨달은 분한테 대승의 그 분노의 본질이 뭡니까? 하면 그 또한 참나더라. 번뇌도 볼인이라 이럽니다. 분노도 사실은 불성인이라. 여기까지 실체를 꿰뚫어 보셨다는 게 아공보다 법공이 더 깊은 공부라. 이런 얘기 했다가는 막 초기 분류 공부하신 분들 난리 납니다. 저게 또 부처님이 안 한 소리 또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안 한 소리 좀 하면 어때요? 네. 자명하면 하는 거죠. 본인들 하루 종일 부처님이 안 한 소리 하고 다니실 텐데 남이 하면 그렇게 못 견뎌요. 자기가 할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명하다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인가한 겁니다. 자명하다고. 지금 내면에서 이 불성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못 듣고 몇 천년 전에 남아있는 글만 보고 그걸 따라야 된다 믿는 게 참 안타깝죠. 제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자기 내면의 불성에 모든 문제를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불성의 눈으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불성에 자명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결국 자아의 네 가지 진리,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양심의 여섯 가지 진리. 이건 이 얘기 다예요, 줄이면. 에고의 문제를 참나한테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다시 그것들을 참나의 신비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양심의 진리, 참나의 신비면 원래 다 참나에서 나온 거면 참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말고. 참나의 뜻대로 문제 풀어가는 게 뭐냐? 육바라밀 자랑돼. 이것만 삶에 채워하시면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제일 잘 사시는 게 돼요. 제가 제일 잘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보니 이만한 법이 없더라 하는 거는 제가 확신하니까 강추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 펜도 여러분과 별개로 보이시지만 일단 이 모든 거를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긴 다음에 참나의 눈으로 보시면 요 놈이 나랑 둘이 아니게 보여야 돼. 이것 오감일 뿐 아닙니까? 오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는 게 여러분 오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이 여러분과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현혹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분노니 뭐니 그거 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빚어서 분노로 빚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거 잘라버려야겠다. 사실은 내 마음으로 빚어서 분노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만 도려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그 만들어낸 마음으로 다 빚어내니가 난데 또 빚어내고 생각으로 빚어내고 오감도 빚어냅니다. 이런 소리, 이런 색깔, 이런 촉감 다 만들어내 내 마음이. 해놓고 이게 나랑 별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집.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나랑 별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게 예, 법집입니다. 법집을 타파하는 게 법공이고요. 그 보살들이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불경 읽다가 보시면 야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일, 살다가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심 걱정도 나랑 별개로 있는 것 같죠. 이게 법집이에요. 그런데 나 최고로 여기는 건 아집이고 아무튼 이 나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 이게 법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나랑 별개로 있는 것 같은 게 법집이에요. 법공은요? 그게 사실은 나랑 둘이 아니더라 깨닫는 게 법공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도인이세요. 혼자 몰라 괜찮아다가 그것만 느껴져도 황홀합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강의 듣다 지적이열 느끼는 게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이런 자명이 생각이 자명해질 때 엄청난 지적이열이 나와요. 혼자 막 신나요.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 뇌를 가장 회춘시키려면 나이 든 분들은 강의 많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지적이열이 최고로. 지적이열을 느끼시면 뇌가 춤을 추니까. 그 지금 혼자서 명상하다가 막 지적이열이 밀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거 하나씩 알아갈 때 요 14조가 여러분의 아무튼 그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말만 이렇지 진짜 내가 이제 인가했을 때 그게 진리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지식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진짜 여러분 스스로 그 지식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 살아있는 정보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이제 몰라 자명의 수련이고 그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 죽은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거듭나면 이제 지혜가 되죠. 지식이 지혜로 꽃피우죠. 그 자명한 지혜는 이건 죽어도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격을 닦아서 성취한 거는요. 그게 세세생생 여러분 거예요. 이번 생에 많은 성취를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들으면서 자, 더 보고 더 듣기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부의 재료로 쓰시면 이게 다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 가서 수련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요. 세계를 돌면서 수행하시는 게 이왕입니다. 또 새로운 걸 보고 거기에 또 적용해보고 육바라밀을 늘 보는 그 사람들하고 늘 보는 그 대상들하고만 적용하시면 또 새로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요. 에고가 꼭 필요한 이유가 또 새로운 대상에 만나서 새로운 대상하고 부딪혀보라고 또 우리한테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 저거 해보고 싶지 않아? 에고가. 그 에고가 이끄는 것도 적절히 따라주셔야 되는 게 제가 사소한 에고의 욕망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다 따르시라는 건 아닌데 거기서도 또 공부하면 재밌겠네 해서 가서 에고 시키는 대로 또 욕심 따라 가서 양심으로 또 그걸 처리해 버리시면 그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에고와 참나가 함께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저질러놓은 짓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에고가 많이 제약돼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이 에고도 참나를 돕기 위해서 창조된 물건이기 때문에 잘 활용돼서 여러분의 엄청난 그 경험, 영적 성취를 도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 또한 참나의 신비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에고도 참나의 신비. 그러니까 에고가 하는 소리도 결국 참나에서 나온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막 왜곡시킨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몰라 괜찮아 하고 던져놓은 다음에 자명하면 거기에 양심, 이 진리, 이 진리만 투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 시작이 뭐죠? 과거 집착하지 말자. 미래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자. 나라는 것도 내몸 내세우지 말자.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자. 그래서 이 일체의 것들과 함께하는 동안 늘 참나 안에서 살아가자. 참나 안에서 산다는 거랑 현상계 경험한다는 거랑 이게 꼭 충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까지 아시면 아공 복공까지만 아셔도 일단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육바라밀 투입되는 거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 안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얘기니까. 하지만 아공 복공의 진리만 아셔도 벌써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복공까지 깨달으면요. 선불교에서 견성한 사람이 돼요. 자, 아까는 아라한이었죠. 아공을 깨달으시면 뒤에 두 조항까지 더 깨달으시면 선불교에서 견성하신 확철대오자 정도는 됩니다. 확철대오 하신 분이 별게 아니라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나의 작용이구나. 너도 참나의 작용이구나. 아라한은요. 너도 무상고 구화구나. 너도 무상고 구화구나. 근데 이제 보살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 단계 더 나간 보살은 너도 육바라밀이구나. 너도 육바라밀이고 덤벼라 다 육바라밀로 상대해 주겠다. 이게 이제 보살이죠. 뭐 닥쳐라. 뭐든지 와라. 육바라밀로 다 요리해 주면. 이렇게 이제 공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게 오늘부터 앞에 네 가지부터라도 실천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다 여력이 되시면 뒷부분까지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다. 매일 14개를 곱씹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좀 주력해서 실천해야 될 게 네 가지가 되나 좀 보세요. 왜냐? 금방 또 이거 읽고 나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게 바로 안 될까? 왜 난 바로 안 알아질까? 그럼 그때 다시 뭐가 출동해야 돼요?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 지금 현존해 보세요. 그럼 다시 또 추스려져요. 그쵸? 그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라는 게 조금 느낌 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는 다 체득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나는 영 체득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14조 내용을 가지고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요 얘기랑 연계해서 저기 초기 불교 경전 중에 우다나 바히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히야경은 그러니까 바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해서 이제 답 얻은 그 내용이에요. 경전이 짧은데 전재성님 이제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세존께서 바히야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 볼 때는 볼 뿐이며, 들을 때는,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는 사실은 내 마음에 뭔가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고, 내가 듣는다 할 때도 엄밀히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했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 에고가 있는 것 같냐? 이거예요. 석가모니 관심사의 주제는 참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무아로는 참나가 없다 이런 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무아로는 항상 제법 무아입니다. 제법. 마음법이 무아다. 그때 마음법은요, 항상 오온입니다. 오온. 생각, 감정, 오감.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적인 추론을 하는 거를 본인도 즐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한테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린 다 열반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익숙히 아는, 자명하게 아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명상과 사색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열반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신비한 얘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아트만이니 뭐 참나니 하는 얘기는 아예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있다 없다로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무아로는 항상 오온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얘기만 하셨다고. 오온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그냥 본다는 현상이 내 마음에 있는 거지 거기 나라고 할 건 없다 이겁니다. 들을 때는 들려줄 뿐이며 듣는다는 현상만 있지 거기 나라고 할 건 없다. 거기 뭐 영원한 나를 붙일 필요가 없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에고라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현상 그런 현상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다. 그러니까 미각이나 이 촉각이나 이런 후각의 감각만 존재한다 내 마음에.
인식할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때는 인식만 있을 뿐이다. 인식될 뿐이다. 어떠세요? 진짜 이 말 따라 자기 마음에서 실제로 명상과 사색을 통해서 관찰해 보셔야 돼요. 사마타와 입바사나라고 그러죠. 명상과 관찰을 통해서 쭉 지켜보세요. 진짜 그런가. 볼 때는 보고 있는 현상만 있고. 애고가 없잖아요. 어디에. 이 보여지는 현상만 있지. 들을 때는 들리는 현상만 있죠. 고민할 때는 이런 생각 감정의 그런 고민들만 있죠. 이걸 애고 내 거다 하는 게 이제 에고의 작용이죠. 아집이죠. 그런데 생각, 감정, 우감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거기에 영원한 게 있냐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감정, 우감만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공의 보편법칙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저희 학당에서도 다 지도해 드리니까. 생각, 감정, 우감은 결국 무상하고 내 뜻대로 되는 물건도 아니고 거기에 영원한 어떤 실체도 없더라. 생각, 감정, 우감을 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온을 주제로. 거기에 그런 게 없더라. 하고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말씀 또 해요.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이게 들으면서 바이하가 석가모니 말씀 집중해서 들으면서 지금 하나씩 관찰되지 않을까요? 몰입도 되고 즉 몰입이 이제 선정이죠. 몰입도 되고 관찰도 되겠죠. 정신 딱 모아가지고 진짜 그러네. 난 막연하게 에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쪼개서 보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감각하는 거, 따지는 거 이거밖에 없네.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는 오온이 그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온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이 오온만 몰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오온의 작용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모든 세상은 오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온이 없으면 어느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 열반이다. 어떠세요? 석가모니 아주 짧게 가르치셨어요. 바이아한테. 저희 학당에 누가 오셨어요? 똑같죠? 에고랄 게 있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닥치는 대로 몰라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는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가 참납니다. 지금 이 소리나 똑같죠? 근데 이게 또 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제가 이상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석가모니가 분명히 참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어디 참나 얘기가 있냐 이거죠.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그 오온의 작용이 무상고 무하단 얘기만 하신 거지. 어디 여기서 참나를 자꾸 또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참나란 말 안 써도 된다니까요. 열반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열반을 그렇게 개념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한 줄 알아서 떠나는 게 열반입니다. 열반이 참나처럼 따로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굳이 보태시려고 하는데 여기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말씀하고도 안 맞아요. 왜? 뭐가 근본적으로 뭐가 안 맞느냐?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영원히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만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그분들 본인이 영원히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 감정, 오감을 바로 떠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듣진 않아요. 아, 난 참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니까. 석가모니는 참나를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이제 어려워지죠, 이야기가.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열반이 그렇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석가모니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고 무아란 얘기만 하셨지 언제 참나 얘기를 하시고 언제 여기를 떠난 다른 세계를 얘기하셨냐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알죠. 좀 귀가 열린 분들은 아시죠. 그대는 그 속이 없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대가.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그대는 누구며 그대는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없대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그분들은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짜 없대잖아, 석가모니가. 근데 왜 형이상학적인 어떤 다른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거죠, 열반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글로 배운 분 못 이겨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이 말대로 따라가시면 만나죠. 진짜 괴로움도 사라지죠. 괴로움의 종식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포인트 아닙니까? 석가모니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무슨 이론 싸움 하자고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실천적인 지침이죠. 석가모니 가르침은 다 실천 지침입니다. 이대로만 해라. 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대로만 해라. 열반이란 뭐냐? 괴로움의 종식이다. 지금요. 괴로운 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들 때문에 괴로우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럼 생각일 뿐. 그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게 나는 아니야.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게 나는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시다가 몰라 하고 내려놔 버리시면 저는 생각에도 감정에도 오감에도 있지 않죠. 그럼 이 세상에도 저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죠. 그게 열반이다. 번뇌의 종식이다. 괴로움의 종식이다. 지금 그 상태에 머무르실 수 있죠. 제 말만 그대로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석가모니 때 석가모니 말씀 듣고 그대로 도달하셨을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뿅 가서 적어놨겠죠. 와. 아 그때 못 적었죠. 기억을 해서 암송을 해놨겠죠. 죽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석가모니 때 좀 동영상 촬영이 됐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게 구전으로 암송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막 구미에 맞게 본인 역량에 맞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은 지금 엄청 번역돼서 나오는데 열반 안에서 그 머무르실 수 있는 진짜로 번뇌의 정식에 이르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불경, 초기 불경 지금 편찬대 나오는 것만큼 열반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읽으면 그대로 열반에 들으라는 실전 지침이기 때문에 읽다가 열반에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벌써 보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금 책을 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죠. 보면서 부처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아도 듣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걸 들으면서 예, 어떻게 제가 따져봐도 따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거기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 하고 다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고 지나갈 뿐이다 하고 보고 계시면 알아차리면요. 초월이 일어나면서 고개 내려놔지면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 속하지 않은 나를 참나라고 하는 것뿐이고 그 상태를 번뇌가 없다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경 안에 벌써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다 설하셨으니까 석가모니께서 와서 빨리 열반을 체득하라 라고 외치셨던 분인데 지금은요. 그 아무도 그런 열반을 체득했다고 말하는 분이 없으니 분명히 불경은 다 같이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라. 그럼 열반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다들 가서 경은 보는데 열반 얻었다는 사람이 안 나오면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통을 도와드리려고 이 소리 저 소리 좀 해볼 뿐입니다. 지금 다 너무 숙연해지셔가지고 예, 항상 이 상태로 참나 상태로 찰나찰나 살아가세요. 찰나찰나 내려놓으시고 과거 좀 내려놓으시고 미래 내려놓으시고 하늘에 좀 맡기시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내려놓으시고 지금 깨어계시고 작은 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고 보시면 나를 내려놓으면요 우주가 내게 돼요. 일체가 에고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주적인 나가 된다는 게요. 우주 전체가 그냥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요거 요만큼 갖고 이거 내 거라고 우기는 마음이 참 좁은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걸 놔버리면 우주가 전체가 나의 마음의 작용이 돼버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지 큰 생각을 하고 창조력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죠. 그게 이제 육바라밀입니다. 그 창조력이 결국 육바라밀에서 나와요. 지혜와 자비 덩어리에서 창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 우주에 새로운 좋은 업을 창조하고 다니는 분이 보살이 돼요. 창조력이 뛰어나요, 보살은. 아라한이나 견성자들은 창조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자기 하나는 지켜요. 그래서 성자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넘어가셔서
꼭 큰 위대한 보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레벨이 높아야 위대한 게 아니라 일생을 보살도록 그냥 한번 쩔게 해보세요. 아무튼. 그럼 그분이 전 제일 위대한 분이라고 봅니다. 레벨이 높건 낮건 늘 이렇게 사시면서 자기 삶을 관리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지. 아우, 난 뭐 육지보살, 칠지보살이 하면서 그래서 이번 생은 좀 놀 거야. 이런 분보다는 자기 역량이 크건 작건 묵묵히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되니가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제일 위대한 삶이라고 봅니다. 이번 생에 좀 많은 성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